지금은 본격적으로 과제가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전략원 안에서 굉장히 사업들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정형화된 툴로 돌아가는 사업들이 기간을 정해가지고 5개월이면 5개월, 3개월이면 4개월 이렇게 돌려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은 융합연구 사업이라고 해서 10년의 R&D 사업이에요. 이게 다년도 사업이에요. 짧은 R&D는 3년, 긴 사업은 6년인데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그 연구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만약에 6년짜리 사업이면 6년 동안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끝나고 뭐 1월 달에 시작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어떤 니즈가 있다 그러면 또 달려가서 문제를 풀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협력 사업팀이 약간 네. 특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하죠. 설명해 드려요? 예, 다음 질문이 바로 네. 그겁니다. 일반적인 저희 기업 상대로 하는 부서랑은 네. 좀 다르니까 네. 정부에서 R&D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융합연구 사업입니다. 융합연구가 약간 일반 연구 같지만 사실은 사업명이에요. 과기정통부 산하에 정부 출연연구원이 25개가 있어요. 네.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사회, 현안하고 관계되는 일이에요. 문제는 융합연구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 요소가 합쳐져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게 이제 융합인데, 우리가 이제 출연연이라고 하면 그 출연연의 고유한 업무가 있어요. 그 이름에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한국과학연구원, 화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한국철도연구원, 철도연구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융합연구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기술적 성격이 다른 출연연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라. 굉장히 극단적인 이그젬플 하나 말씀드리면, 김치연구원이랑 철도연구원이 같이 융합연구원을 하게 되면 타고 다니는 기차를 먹을 수도 있게 만든다든지 그럴 수 있죠. 예, 나올 수 있는 기술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연구에 저희 전략원이 저 같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들어가서 그 연구하고 관련되는 특허 분석을 하고 특허 분석에 나온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의 R&D 방향을 설정을 해준다든지, 전 세계에 많이 깔려있는 특허들 중에 특정한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기술이 도출이 되면, 기술만 그냥 도출이 됐다고 우리가 뭐 국가, 사회에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죠. 실제로 나와서 이게 실행이 돼야 돼요. 뭐 특허적인 표현을 들자 그러면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려 그러면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실험실에서 연구만 해서 만들어내는 그게 개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특히 이런 것들이 우리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많은 출연연들이 하나의 큰 목표를 위해서 모여서 하는 게 그 연구단이나 뭐 사업단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연도 전공 기술 분야가 있을 텐데 네. 자기가 아는 기술만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많은 요구들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업 지원하는 것보다는 과업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특허라는 것도 하나의 기술 요소를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게 특허고요. 기술적인 단위라는 거는 우리가 분류하기 나름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이 제품이 하나의 기술적 요소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네. 현대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휴대폰만 보더라도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술적인 요소가 막 들어가 있는 것처럼 융합연구사업은 우리가 보통 전략원에서 하는 R&D, IP 컨설팅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기술적 요소가 한 10배, 좀 과장하자면 한 50배 정도 등치가 크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계가 있어요. 네. 좋은 해결책 같으면 여러 PM이 붙으면 좋겠지만 현실적 한계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죠. 네, 밤낮으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깨쳐나가고 또 그분들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팀에 있는 전문위원들이 약간 자부심은 또 좀 있어요. 남들은 좀 안 알아주지만.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PM님,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네. PM님께서 특허 전략을 많이 세워주셨잖아요. 네. 기업이나 네. 대학이나 공공연들. 네. 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기관들이 있을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기억에 많이 남는 과제도 있었고. 네. 내가 이걸 했나? 과제도 있었고 전혀 기억이 안 남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7과제 정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민간 R&D 컨설팅하고 공공 R&D 컨설팅은 많이 다른데 네. 민간보다는 공공 R&D 컨설팅이 종류가 많으니까 개수로 따지면 그쪽이 훨씬 많아요. 많이 할 때는 과제 개수만 따지면 한 15개 이상, 20개 정도 사이에서 한 적도 있고. 우리가 전체 기술이 개발이 되고 실행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네. 대개 IP 컨설팅들은 연구개발 단계, 우리가 TRL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충?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TRL에서 보면 대개 이제 한 3에서 한 4단계 정도인데. 기술 성숙도죠? 맞아요. 맞아요. 네. 기억이 나네요. 네. 저희 기관에서 IP 컨설팅을 대체적으로는 TRL 3에서 한 6단계 안에 들어가는데, 저희 같으면 지금 큰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코어가 굉장히 넓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사업비가 굉장히 큰 400억, 500억 되는 사업을 기획할 때도 제가 인벌브를 하거든요. 네. 2월에서 한 5월까지 같이 작업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기획과제가 그게 통과되면 네. 굉장히 기쁘죠. 본인의 역할도 충분히 이제 한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PM한테도 뭐 인센티브가 따르나요? 없죠. 아. 네. 안타깝죠.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네. 아 정말 어려웠다 네. 그런 것들도 있으셨을까요? 정부 출연연구원 중에 R&D를 하다가 물론 이제 제가 R&D 컨설팅을 하죠. 하다가 특정한 기술이 도출이 돼서 창업을 낸 거예요. 사실은 창업을 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성과예요. 왜냐하면 기술이 실험실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창업이라는 게 회사를 딱 열고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다고 금방 장사가 되고 돈이 들어오고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시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의 투자가 필요해요. 네. 돈도 필요하고 기간도 필요한데 네. 창업의 첫 번째 단계는 투자가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네. 이게 시장에 적합한 형태로 튜닝이 돼야 되는데 그 연구자그룹 이 기간 안에 지금 창업인 기업체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풀렸던 유동성이 지금 긴축으로 들어가고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네. 투자가들이 사라졌어. 지금 이분들은 굉장히 1, 2년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빨리 투자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키워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한테 또 계속 콜이 오고 저희가 또 달려가서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하긴 하는데 경제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 어려움에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물론 뭐 잘 이겨나가겠죠. 결국은 이겨나가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난의 기간이 있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지금 그렇죠. 네, 마음이 아프다.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PM님이 생각하는 그 IP R&D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남 밀양역에 네. 벚꽃이 막 날릴 때 네. 바람을 맞으면서 네. 그 질문을 받으니까 네. 네, 그런 기분이 싹 회상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직종에 있으면서 늘 갖고 있는 화두예요 그게. 사실 그걸 망각하고 있으면 제가 이 직업을 이제 못하는 거죠. IP R&D가 뭐냐 아마 저하고 같은 직종에 있는 분들도 다 각지 생각이 다를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행동도 그렇고 인간이 만든 조직도 뭐 우리가 이런 공공기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다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작아지는 쪽으로 자꾸 행동을 해요. 우리가 왜 이게 나와가지고 돈을 버는 거 별로 반갑지도 않은 얼굴을 보면서 그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조직들이 그게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불확실성이 작아지는 쪽으로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럼 답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불확실성을 없애줘야 돼요. 특허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없애줘야 돼요. 말이 굉장히 주장적이고 관점적일 수 있지만 굉장히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좋은 청구항을 만들고 뭐 강한 특허를 만들고 약간 강론이고 저는 종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는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특허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나 아니면 출연연도 내가 이 R&D를 해나갈 때 어디에서 불확실성을 죽여나갈 건지 그런 포인트를 잡아나가면 굉장히 명확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결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특허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왜곡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특허라는 거는 강한 자의 무기예요. 왜냐하면 특허를 내게 되면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되잖아요. 네. 사다리 걷어 차는 것과 같은 거예요. 특허를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술적인 강자의 입장에 있어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약자에 있는 부분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전략원의 고객이 되는 기업하고 기관들은 대부분 약자의 입장에 있어요. 특허의 입장에서 보면 강한 쪽 위치에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특허를 내면 떼돈을 벌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강한 자의 어떤 바운더리를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몰입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IP R&D에 정형화된 툴도 여러 가지 도출 전략도 사실은 들어가 보면 약한 자의 전략이에요. 약한 자의 전략인데 모여서 생각하는 거는 강한 특허를 만들어서 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벌써 어긋나는 거죠. IP R&D를 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정의, 추구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곱씹어 보고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 모르고 강론에서 너무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자꾸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약한 자의 전략 물론 그 중에서는 기술적으로 강한 자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나 삼성반도체는 그 분야에서는 강자죠. 그러나 이제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사실은 다 약자잖아요. 초기에 그런 정립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과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싶어져요. 이야기는 힘들겠지만 그렇습니다. 좀 어려웠나요?
아니요. 네. 아, 이해됐어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혹시 어떤 그 기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전공을 화학을 했어요. 화학을 하고 세부 전공은 유기화학을 했어요. 근데 유기화학이 어떤 거냐면 뭔가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거잖아요. 그 합성하는 용도가 대부분 이제 신약이에요. 그런 분야에서 계속 일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질병 치료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최근에는 그 한 3년간 저희가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사실 이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외부에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데 공격을 받게 되면 그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응하는 면역 시스템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요번 기회에 면역학을 네. 새로 공부를 좀 하고 있다. 눈은 좀 침침하긴 한데. 그럼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안준현 팀님한테 키스타 TV란? 제가 스타로 발돋움하기 위한 디딤돌? 그쵸. 네. 디딤돌. 디딤돌. 혹시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유튜브 업계에서 제가 또 굉장히 많은 주관적인 어떤 철학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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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팀 바쁘신데. 안 바빠요. 예. 저는 평생을 바빠본 적이 없어요. 그럼 바꿀게요. 네. 바쁠 것 같은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키스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걸 보고서 나는 제가 눌러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키스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